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세월은 아주 빨리빠르게 흘러서 벌써 겨울 운세를 올려드리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뭡니까? 결혼이라든가 이사라든가 매매라든가 횡재수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멘토를 만나든가 그죠? 예, 큰 질병에서 회복되고 또 사고에서 회복되고요. 또 이렇게 나갔던 사람이 합치거나 그죠? 또 원수를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겠죠. 그분들이 바로 양띠님들입니다. 양띠님들이 왜 그럴까요? 양띠님들하고 토끼 띠가 만나면 서로 이제 합이 되는데 이걸 두 가지를 만나면 반합이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돼지띠까지 합치게 되면 삼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돼지띠, 양띠가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경사가 많이 일어나고요. 또 복권 당선되는 분도 많이 생기고 그죠. 또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안 팔리던 논밭전쟁의 매매수가 많이 일어나고 또 늦은 결혼이라든가 자식의 어떤 임용이라든가 승진, 취업 뭐 이런 것들이 모든 문서라 그러죠. 이런 문서에 어떤 계약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자격증을 딴다든가, 그죠?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든가, 그걸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난다든가, 또 이렇게 자영업이 어렵다가 번쩍 일어나서 올해는 재물이 많이 부러지는 것도 양띠님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양띠님들도 참 애환이 많은 분들이죠. 증은 많고 사랑은 많은데 돌아오는 것이 좀 없는 것이 양띠님들의 특징입니다. 그죠? 나는 한없이 마음이 좋고 베풀고 하지만 양띠님들만큼 덕이 없다 이런 소리를 참 철학을 너무 많이들 하시거든요. 왜? 나는 베푸는 게 한없이 베풀죠. 베푸는데 거기서 생각만큼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 아예 우리가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차라리 베푸시라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배신이 참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올해는 이제 뭡니까? 특히 43년 개미생들은 뭡니까? 개묘년이 오면서 주변의 사람이 누가 권유를 한다든가 도움을 줘서 매매가 이루어진다든가 그저 또 어떤 성사가 이루어지고 재혼이 이루어지고 자식의 어떤 결혼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죠. 또 안 팔리던 어떤 부동산이 매매가 되는 거. 그거는 주변 사람에 의해서 이걸 비견이라 그럽니다. 비견들이 들어서 나를 도와주게 되고 소개를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또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그죠? 43년생들 특히 간질환, 눈질환이 많죠. 탈모질환이 많습니다. 그죠? 이런 데서 원래는 많이 회복되는데 특히 또 아주 큰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좀 있죠. 그런 병에서 회복이 되는 어떤 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55세 을미생들을 봅니다. 원래는 개묘년이 되니까 이제 문서 이동이 오면서 서로 그저 건강 좋아지면서 또 이 뭡니까 부동산 매매가 되면서 자식들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결혼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죠. 또 이 손자 자손을 보는 손자들이 이렇게 임신이 되는 것도 문서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사적인 일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64년 정미생들은 바로 뭐 관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인들은 재혼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또 남사친 여사친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외로움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미생들은 뭡니까? 평생 기미생들은 이 도박, 주식, 펀드, 코인 이런 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미생들은 주로 간녀지동이라 해서 이미 천간지지가 똑같아 해서 그래서 배신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절대 돈을 빌려줘도 못 받고 또 도박성 있는 걸 하게 되면 평생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박성 있는 건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게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돈이 좀 나가면 또 다른 것이 이렇게 건강에 회복이 되는 또 액땜이 됩니다. 이것을 전화위복이라 그러죠. 또 91년 신민생들은 뭡니까? 원래 제가 이제 결혼이 앞일이 개묘년에는 앞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합이 되다 보니까 결혼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남녀 공이 91년생들은 원래 많은 결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경사가 이루어진다. 이래 볼 수가 있고 또 합이 되니까 여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임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23년 이제 개미생들은 이제 사회 첫 출발하거나 이제 대학에 조금 이렇게 학년에 올라가는 그런 분들이 또 있고요. 또 여인들은 이제 바로 사회적으로도 많이 출발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러나 대부분들은 이제 대학생들이 이렇게 되면 연애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래 개미 주변에 비견이 들어서 합이 들 때는 많은 연애가 또 소개팅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양이란 동물은 참 온순하면서도 그죠? 많은 걸 주죠. 그죠? 내가 희생해서 틀부터 해서 다 주는 것이 양띠잖아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도 인간 세계가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양은 틀부터 해서 다 주고 그죠? 죽어서는 고기까지 주는데 내가 돌아온 건 별로 없으니 너무 사람을 믿지 말고요. 절대 평생 돈 거래하지 마시고 주식, 펀드, 코인 이런 거 도박성 있는 거는 크게 안 하시는 것이 양띠님들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죠? 차라리 내가
작은 밥 한 그릇 사주는 것이 원수 지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우리가 뭡니까? 나 대인 춘풍 직이 조상이라죠.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하고 나를 대할 때는 갈서처럼 대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대부분 남을 또 해야 하고 자기인데는 봄바람처럼 대하는 게 사람 살이다 이래보죠. 그렇죠? 양띠님들은 너무 많이 베풀어서 오히려 내가 마음을 다치는 일을 좀 삼가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양은 이렇게 절벽에서 살고 보면 오세무기 산양들도 절벽에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사는 게 절벽에 살 수 있는 건강이란 뭡니까? 땅을 밟아서 그런 거죠. 땅에는 그저 발톱은 있지만 땅을 밟고 사니 그저 모든 이 짐승들도 오장육부가 있는 짐승들은 다 활성산소가 있고 독소를 갖고 있는데 정전지를 갖고 있는데 그 맨땅을 지구를 그렇게 밟고 다니니 그죠?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고 자연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이렇게 맨발로 밟으시면 상당히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된다. 특히 43년 개미생들은 간질이나 눈질환에는 맨땅을 밟으시면은 꼭 맨손이나 맨발로 밟으셔야 됩니다. 산이든 덜이든 바다든 그러면은 아마 회복되는 특히 전립선 질환, 탈모 질환 많죠. 그렇죠. 부인과 질환 많죠. 특히 우울증, 화합병, 공황장애, 불면증 많죠. 이런 분들은 맨발로 지구를 밟으시면은 뭐 어디든 덜이든 산이든 바다면 다 좋습니다. 그죠? 해보시면은 건강을 치유하시는데 원래 운이 좋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이런 영상에 이런 얘기도 듣게 되는 겁니다. 꼭 실천해 보셔서 건강을 회복하는데 좋은 참고서가 되었으면 간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이 있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을 주셔서 팔봉샘의 봄에 또 양띠님들 운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인연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